스타크래프트 자존심 소닉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픽스 종족 최강전 3일차 프로토스 테라인베어 하늘과 윤찬희 선수가 선봉으로 나왔습니다. 투혼 경기 어떤 경기 나올지 가보도록 하죠. 자, 하는 선수가 종족을 안 골라가지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으니까. 아, 올 겁니다. 김태인 설님 지금 화장실 가셨어요. 김태인 설님 지금 화장실 가셨기 때문에. 자, 우선은 뭐 하는 선수가 뭐 이런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좀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선수가 뭐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 선수는 맞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귀엽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혼 맵이고 뭐 선봉의 윤찬희 선수와 하는 선수의 경기 종족 최강전. 오늘 프로토스가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테란 이기면 다 원승부 1대1대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준비된 것 같습니다. 경기 가보도록 하죠. 아니, 하늘 택시비 이야기 좀 그만해. 왜 그래 자꾸. 아니, 하늘 택시비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인데 자꾸 왜?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11시 노란색 프로토스가 하늘 선수입니다. 하늘 선수의 진영은 노란색 프로토스 하늘 11시에요 자, 그리고 윤찬희 선수 빨간색 테란 5시입니다 자, 어쨌든 뭐 김태희 설님이 지금 화장실을 잠깐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지금 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자. 아! 돌아온 저그맨 스티커 10개. 아, 감사합니다. 돌아온 저그맨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돌아온 저그맨 스티커 490개.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온 저그맨. 비순유님 병도 69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화질 내일 바로 바꾸겠습니다. 3000K로. 야, 그 박성현 선수가 스티커 500개 쌓아줬어요.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김태형 해설입니다. 이렇게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급한, 급한 전화 통화하느라고. 제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죄송합니다. 또 거짓말 했어요? 예, 아니, 화장실 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오늘 그 프로토스와 테란의 마지막 종족 최강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일 수도 있고, 만약에 동점이 되면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단판 승부로 이제 그 선수들이 나오는데. 네. 자, 여러분들 그 박성준 선수가 예, 스티커 500개를 썼어요. 성준이가 네. 투신. 아니요. 삼성이요. 왜 그러세요? 아예 이호우님 병상기 감사합니다. 네, 아까 김승희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걸그룹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누가요? 아예 이호우요. 아예 이호우 아니에요? 네, AOA입니다. 네. 아, 제 걸그룹을 몰라서요? 소닉이 아는 건 그 엔하이트밖에 없어서요. 아니 또 무슨 엔하이트예요 갑자기? 엔하이트 하경이라고 소닉. 아니 참... 진짜 사람들 오해. 아니 제가 좋아서 꼭 섭외한 것처럼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맞잖아요. 정말 그 아오이가 그 소라오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아니 누구죠? 아니 몰라요. 아니 어떤 분이 소라오이라고 하는데 몰라요 저는. 예, 저는 도쿄아빠밖에 모릅니다. 자, 가시죠. 아니 왜 그러세요? 자 어쨌든 다시 한혜 선수입니다. 네, 오늘 그 이제 네, 그 네. 지난 그 저그와의 종족 최강전에서 그 진영화 선수의 4킬. 네, 네. 그렇죠. 와, 정말 그 화려한 셔틀과 일생 이때 영화를 찍었죠. 그래서 그 경기가 있어요, 근데. 네. 그 경기가
누군가가 유튜브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한테는 영상 안 주고 지만 올렸어요. 아 진짜로요? 진짜 있어요. 예. 네. 정말 올렸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하늘 선수 선봉으로 나왔는데 하늘 선수가 이번 픽스타 리그 참 아쉬웠죠. 에, 그 원시토스 아주 그 본능적인 순수 프로토스의 힘만으로 상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탈락은 했습니다만 오늘 그 종족 최강전 기대를 해봅니다. 진짜 승천토스라고도 불렸죠. 리콜을 네. 통해서 변경을 다 읽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시 작은 연보님께서 뭐야 이게 닉네임이 자꾸 왜 이런 닉네임을 써요 왜? 아니 진짜 이거 와 이거 유도돼 진짜 이거는 일부러 읽는 게 아니라 네 그거 안 읽으면 되잖아요. 아니 저 몰랐어요. 아니 뭐 다른 뜻인 줄 알았어요. 네. 자 지금 테라는 누구죠? 테라는 윤찬이 선수. 아 윤찬이 선수. 아 윤찬이 선수도 참 안타까움이 큰데 네. 예, 오늘 그 픽스스타 리그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16강까지 가지 못한 예, 그 아쉬움을 이번 경기에서 좀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윤찬이 선수는 16강에 올라갔죠 지금. 예, 16강 픽스스타 리그에서는 올라갔습니다. 아 저기 그 선수가 떨어졌군요. 그 우리 자이언트 테란. 예, 김지현 선수가 떨어졌습니다. 김지현 선수가 예. 떨어졌죠 참. 자 앞으로 정찰은 잘 안되지만 노게이트 더블에 어쨌든 그 한 선수가 네, 정말 그 원시토스답게 기본적인 힘의 바탕을 둔 아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과감한 더블레 좋죠. 네, 거기에다 대각선 거리이고 나이스님 초콜릿 17개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님. 자 초콜릿 17개 감사합니다. 자 마린 네, 이거 뭐 정찰도 늦고 거기에다가 지금 테라는 어찌됐든 본진에서 지금 무난하게 가고 있어서 이거 이런 식의 시작이라면 하늘 선수가 출발이 너무 좋은데요? 정찰이 안 됐어요? 네. 테란 자체가. 아, 버러우님, 노래신님 초콜릿 5개씩.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프로 한 마리 정찰하는데, 지금 두 선수 정찰이 좀 늦습니다. 이제 네. 보면은 이건 노게 더블인 거 알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참 이걸 보고 원팩 더블을 따라가자는 건 굉장히 좀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애초에 투팩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지금 두 번째 팩토리 올린 것도 의미가 없죠. 또 다른 변수는 스탑포트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팩 더블이라고 했을 때 일단 한혜 선수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4분 때 정찰이 된 것도 문제지만 이건 유채 선수가 야 이거 그냥 따라가면은 어느 정도 사실 초반부터 차이가 좀 기량차이지 네. 않겠습니까?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벌채 마인을 통해서 이렇게 배를 불리는 토스를 응징하기 위해서 출발 뭐 FD 형태로 가기도 하는데 그걸로 좀 재미를 보고 예, 앞마당 격차를 좁혀야지 그냥 이대로 무난히 가면은 예, 윤찬 선수가 좀 어려운 경기를 해야죠. 자 윤찬 선수가 병행소수 내려가지만 투게이트에서 나온 드라군 이게 또 두 마리 더 나오면 네 마리거든요. 자 여기에서 마인 대박 한번 노려봐야 되고 야 드래곤 매치 좋아요 지금 한윤 선수. 또 대각선이라는 게 윤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좀 짜증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 소득은 보고 이렇게 먼 거는 왔는데 예 드래곤이라도 좀 줄여야 되거든요. 자 그렇죠. 자 근데 마인이 발동하지 않으면 사실 데미지 주기 힘들죠. 자 이러면서 트리플을 생각해요. 좀 길게 보면서 이런 그 판단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토스도 더블렉을 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그 지금 저런 형태의 트리플은 리버라든가 이런 플레이 취약하죠. 수비가 안 되니까. 네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무난히만 진행이 되면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자 우선 뭐 지금 벌처 마인드를 쭉쭉 깔면서 어느 정도 프로토스도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이러면서 언제 나갈지 모른다라는 거 예 네. 앞마당 먹은 힘으로. 근데 어찌됐든 지금 윤찬희 선수의 트리플은 굉장히 좋고요. 이런 상황에서 옵저버 나와서 이제 약간 진출하면서 멀티를 따라가는 트리플 형태라면은 윤찬희 선수의 판단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런 것까지 예상했다면 리버를 써주는 게 사실 좋을 수도 있거든요. 토스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였죠. 예, 리버를 써주면서 멀티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어쨌든 그냥 무난히만 멀티를 따라가면 테란 입장에서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자 근데 프로토스 하는 선수 이대로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견제를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테란이 어쨌든 멀티 트리플 잘 선택했어요. 네, 잘 선택했죠. 굉장히. 벌써 와서 또 이렇게 견제를 해줍니다. 네, 지금 업저버가 나올 때까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 뭐 한해 선수 지켜보고 있기만 합니다만 뭐 벌처가 워낙 그 건물 때리는 게 느리기 때문에 와 지금 날인들은 탱크까지 와요. 잠깐만 치조시키면 자 이거 자 치조 시킬 수 있거든요. 아 이거 한해 선수 병력 아 야 이거는 늦은 앞마당 멀티를 두 배 이상 이득을 보는 트리플이 이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윤찬희 선수가 판단이 지금 굉장히 적중했고요. 야 윤찬희 선수의 이런 빠른 판단력 자 병력들 또 언덕에서 탱커와 버리쳤는데 아 차량 보둘러 가죠. 야 이거는 한 선수가 처음에 유리하게 시작했던 부분이 좀 옵저브 정찰이 필요해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초반에 가졌던 더블렉의 이점은 현재 단계에서는 테란이 이제 따라잡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프로토스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뒤집으려면 뭔가 견제 플레이가 됐던 탱크를 줄여준다든가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리버나 다크나 이런 어떤 견제를 생각하는 셔틀 플레이가 아니라면은 당장 드래곤만으로 이득 보기엔 힘든 상황이죠. 아 그렇죠. 병력이 또 그만큼 있고 지금 올라가긴 하지만 지금 이제 라인을 갖출 수 있는 테란의 자원과 그리고 병력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셔틀이 필요한 시기에요. 정면으로 가기에는 무리에요 지금. 윤찬 선수가 그 상대가 더블을 그랬는데 그 소규모 병력으로 와서 저런 이득을 취했다라는 건 아 굉장히 경기 분위기가 좋고 이거 아마 옵저버로 트리플은 예측을 벗어나간 판단이거든요. 아... 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옵저버에 소급까지 해놓고 12주로 가는데 이건 커맨드 보는 순간 아차할 거예요 지금. 네. 자, 하는 그래도 선수... 더블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 원시토스답게 무난히 아비터 가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길게 봐도 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 두 기 정도 셔틀 뽑아가지고 더블렉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가 일단 팩토리보다 많거든요. 예, 한번 약간 데미지를 주는 판단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벌칙 들어가려는데 벌칙 순식간에 잡혀요. 네, 이건 좀 낭비했죠. 자, 콜라곰님께서 예, 스티커 아, 감사합니다. 콜라곰님 예, 스티커 아, 감사합니다. 예,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예, 닉네임까지 콜라곰. 원래 콜라 하면은 사실 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북극곰? 네, 네. 광고에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자, 소닉님 영상에 감사드리고요. 다 왜 웃으시죠? 네. 야, 왜 웃으세요? 앞에 건 안 읽으시길래. 아, 그렇죠. 이게 자꾸 제가 알고 읽으면은 약간 변태가 될 것 같은. 아까 그 도쿄화하신가 뭔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도쿄에서. 와! 아, 뜨거워! 119개! 와, 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뜨거운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왜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아니! 경기 보면서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을 보내라는 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잘된 거죠. 어? 밤을 뜨거운 마음을 보내야죠. 네. 그렇죠. 아니 이, 추운데 이렇게 예. 차갑게 보내기보다는 예. 자 지금 이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이런 그 과정이 엄청 아 근데 셔틀 터지면 안 돼요. 아 근데 지금 자 내려요? 네 내리면서 가야 되는데 아 근데 셔틀 끝까지 버티고 있어. 윤찬 선수 탱크도 와요. 근데 네. 지금 윤찬 선수가 바로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다시 벌쳐 들어갑니다. 네, 수비 자체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벌쳐 난임 통과하고 캐리어까지 네.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프로그는 많이 잡히고 있고요. 12위 쪽 아 막혀요. 아... 막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윤찬 선수가 수비를 벙커까지 짓고서 입구 자체를 아예 그 건물로 바리게이트 친 판단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예 아비터라든가 이런 테크가 아닌 캐리어를 선택한 판단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지금 분명히 어쨌든 팩토리가 늘어나기 전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방금 12위 쪽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벌처의 난입 없이 노출이 되지 않는 가운데 캐리어였으면 제가 볼 땐 캐리어가 충분히 히든카드로서 히든카드 될 수 네, 있었죠. 될 수 있었는데 자, 그래도 12시까지 견제 간 거는 굉장히 좋았으나 이게 벌처에 난임이 없었다 네. 하더라도 캐리어는 히든카드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캐리어를 상대하는 테란의 입장에서 무인 캐리어가 부담스러울 뿐이지 캐리어가 당장 나오기 전에는 타이밍 잡기 쉽거든요. 더군다나 욕심내서 중간에 어떤 단계를 리버라든가 보통 리버 캐리어를 테란전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순수 드래곤 상태에서 발업질로 또 확보되지 않는데 바로 캐리어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테란이 타이밍 잡기가 좋아졌습니다. 자 이거는 뭐 유시안수가 기다렸다가 이제 나 나가야지 이러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 막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네. 잘생긴 소닝님 스티커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는
슬슬 타이밍 잡고 내려와도 예, 토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자, 벌쳐들 또 내려오죠 지금. 아, 근데 이건 약간 마인드 까는데, 오, 유재수 진짜 저 푸른색 자신감인데, 굉장히 자신감이죠 이거는. 아, 너무 큰 자신감이. 자, 그래도 드래곤 숫자를 예, 어느 정도 줄이는데 성공을 했고. 자, 이러면서 드래곤 좀 줄여서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캐리어 두 개 나왔는데 두 개는 네. 안 무섭죠? 두 개는 안 무섭죠. 네. 캐리어는 최소 세 개에서 네 개. 네 개. 그래 여섯 개 정도면 딱 좋아요. 여섯 개 정도면 무적입니까? 네. 아, 무적은 안 되죠. 알겠습니다. 무적이 되려면 네. 제가 볼 땐 캐리어가 풀업이 돼야 되고 거기에다가 캐리어가 여덟 개 정도. 아, 거기에다가 예, 황금색. 이게 중요합니다. 캐리어의 그 정말 달인 같으신 느낌이에요. 네. 김태희 사장님 종족도 프로토스 아닙니까? 프로토스를 많이 했죠. 자, 맞습니다. 골리앗들 오는데 마음이 급해요. 근데 사실 이 두 기의 캐리어로서 이렇게 그 견제라는 것 자체는 일단 지형이 좋고 네, 이러면서 시간을 벌겠다라는 거거든요. 테렌의 어떤 진출 타이밍을 최대한 늦춰서 자신의 멀티를 돌리고 그래서 약간 부족했던 그 지상 병력의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팀 윤찬희 선수는 여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아, 끌려다닐 것도 네. 없죠. 캐리어 두 마리 캐리어 두 개는요 네. 인텁 세트만 잡아도 돼요. 공격을 못 하죠. 그러면서 지상 병력은 가야 됩니다. 자, 드라곤 올라오는데 중요한 건 탱크 라인도 좋기 때문에 드라곤만으로 또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네. 한우 선수 이거는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시위용으로만 쓰고 이러면서 멀티를 계속 늘려가야 돼요. 프로토스 입장에서 네. 자, 프레스토님, 캐리마 흥해라님, 습관 감사드리고요. 네. 맥주마 소주님께서 응상 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패스하러 오면서 7개, 금연 연구가 병사 1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두 개면은 인터셉터만, 인터셉터를 다 그냥 제로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지금 인터셉터 없어서 II를 누르는 그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조금 아쉬운 거는, 혈염님 여기서 50개 팬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혈염님. 혈염님 네. 별자리님 스티커 한 개 휴머넉스. 아, 휴머넉스 또 그 김병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시간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요. 이러면서 추가 멀티 또 시도하고 어찌됐든 캐리어를 모을 수 있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지상 유닛의 하이 템플러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적인 연합만 만들면 딱 캐리어 조합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테란이 가만 안 놔둘 네. 것 같아요. 가만 안 놔둘 때 나가요 지금. 문제는 유찬 선수가 시간을 좀 줬어요 사실. 예. 네. 아,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지금 약간 늦게 나가는데 또 끌려다닙니다 우선 한유 선수한테. 자, 이 두 개의 캐리어가 지금 이런 효과를 봤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한유 선수는 상대가 병력 빼잖아요. 그러면 다시 병력을 빼서 계속 시간만 벌면 돼요. 이 동안에 멀티 하나 더 하고 한수가 지금 노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김태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토스는 최대 여기서 시간을 끌고 멀티 먹으면서 캐리를 좀 더 모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럼요. 지금은 사실 드래곤을 날릴 필요는 없어요. 자, 날릴 필요는 없죠. 좀 피해를 주고 달리면 좋을 텐데 좀 허무하게 터지는 경우에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왜 캐리어가 테란들이 짜증내냐면 끌려다니기 쉽다라는 거거든요. 지형을 활용한 플레이라든가. 지금 그리고 캐리어 합쳐야 돼요. 이제는 합쳐서는 아니고. 자. 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네. 벙커와 탱크들. 제가 볼 때는 윤찬 선수가 좀 당황한 게 보이거든요. 그냥 괜히 충분히 그 트리플을 빨리 가져가면서 화력이라든가 자원적인 측면은 잘 만들어줬는데 캐리어가 등장한 시점부터 캐리어에게 혼을 뺏겼어요. 타이밍을 뺏겼죠. 그래서 저런 스타일 상대로는 캐리어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자원줄을 끊어버리면 돼요. 캐리어는 그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렇죠. 자원줄만 끊어도 병력이 나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테란쟁에서. 자, 지금 뭐 병력들 나가면서 역시나 그 시간을 끌... 근데 12시 벌트 자 견제받고 있고요. 가스통이 우선 깨졌다라는 거 지금 테란. 네. 이러면서 윤찬희 선수도 앞쪽에 멀티 시도를 하고 어차피 여기 멀티 날리고 예, 이 압박 자체는 괜찮거든요. 예, 당장 이 병력을 상대하기 위해서 달려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야, 캐리어가 뭉치죠 지금. 예. 이제는 캐리어 이 정도면 거의 돼요. 부족 상태 아닙니까? 아니, 아직 멀었어요. 아직 더 멀었네요. 예, 업그레이드가 아직은 멀었다. 예, 아직 충분하지 않고요. 공유 업그레이드네요. 자, 이러면서 이게 사실 그냥 지상에서 맞붙으면 캐리어가 이게 힘들거든요. 골리앗은 지형을 이용해야죠. 예. 지금 이러면서 어쨌든 그 12시 멀티 견제를
자, 한 번 더 캐리어가 올라가고 있고 6시는 깨졌어요. 네, 이거 깨지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 멀티를 보장받고 자원 채취만 되면 도망자 토스 불사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하이템플러를 뽑고 캐리어는 상대 병렬 또다시 빼게 만들고. 야, 지금 그 유채 선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캐리어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캐리어를 쓰는 만큼 지상 병력이 아직 완전치 않거든요, 토스가. 예, 그래서 지금 여 캐리어를 본체 자체를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 근데 지상이 계속 올라와요, 지금. 예, 한 선수. 지금 한 선수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야, 이거는 조금 유채 선수가 끌려다니는 감이. 그러니까, 아유, 아까 예. 캐리어 죽이 때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나갔어요. 나갔어요. 두 발밖에 없는데. 그때 화력이 되는데 시간을 줬고. 그러니까 캐리어라는 게 좀 아까 벌초로 들어가서 봤는데, 예, 그거를 좀 시간을 줬던 게 결국 이 멀티를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요. 아, 지금 이거는 뭐 드라운들이 병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캐리어가 지금 쌓였다라는 게 유샤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유닛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야, 이게 또 그 종족체강전에 윤찬 선수가 주장인데 선봉을 와서 사실 무난하게 이기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윤찬 선수가 어찌됐든 그 픽스스타 리그에 참여하는 테란들 가운데서도 어쨌든 근데 캐리어 이거 좋았어요. 이건 좋았어요. 네, 잘 맞고 있습니다 윤찬 선수. 자, 이 캐리어는 테란의 어떤 그 지형을 활용해서 견제할 수 있는 뭐 12시도 좋았고 지금은 9시도 괜찮거든요. 예, 9시 쪽에 멀티를 빨리 확인하고 이 캐리어는 다시 그곳을 두드리는. 이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뺏고 있는 거지. 캐리어가 사라지는 순간 이 조합은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멀티 3시 멀티 또 견제당하는데 이거는 빨리빨리 자 막아줘야죠. 막을 거는. 네. 왜냐면 테란이 9시 멀티도 지금 다시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캐리어 숫자를 줄였을 때 임찬현 선수는 행동을 빨리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지금 한 선수도 멀티 하나는 아껴야 돼. 지금 3시와 1시밖에 안 돌아가고 있어요 한 선수도. 자, 그래도 한 선수가 원시토스답지 않게 캐리어 쓸 때는 하이템플러를 확보하는. 예, 적절하게. 예. 지금 원시 캐리어 또 하이템플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제부터는. 예, 윤찬희 선수도 지금 타이밍에 그 멀티 견제 안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견제해주면 충분히 지금 좀 윤찬희 선수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경기 분위기? 이거 하이템플러의 스톰이 가장 큰 변수를 만들 수 있고. 자, 프로브드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프로브드. 자, 하이템플러. 아, 하이템플러 좀 늦어요. 그리고 셔틀 태워서 다녀야 돼요 지금. 자, 벌처들이 또 한 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캐리어 골려 많습니다. 예. 자, 캐리어 무빙하면서 한시 쪽에서도 예, 병력 생산해서. 자,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캐리어를 수비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가 가장 안 좋은 건데 지금 유찬 선수가 다시 한번 압박을 좋은 타이밍에 압박을 통해서 캐리어를 묶어두는 데서 잘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러면 멀티 깨지면 예. 한시 쪽밖에 안 남는데. 그 아까 캐리어를 중간에 그 12시 쪽 빠져나오는 캐리어를 줄여줬던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지금 병력이 네. 풀었어. 병력이 지상병력이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원래 캐리어는 캐리어만 남은 상태는 가장 부잣것없는 유닛이에요. 돈만 많이 먹고 예, 지상 유닛이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거 하늘 선수가 글쎄요. 이거는 좀 미세요. 지금 지상병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병력이 보이질 못하고. 야, 이건 유찬 선수가 야, 이게 지금 서로 뭐 난전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예, 경기 자체는 재밌는데 뭔가 좀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시토스 승천토스 하늘 선수에게 캐리어는 그닥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느낌이 않죠.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캐리어를 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윤찬 선수가 당황을 하긴 했는데 확실히 캐리어를 운영하면서 이게 이 캐리어를 쓰는 프로토스는 운영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스톰이 잘 들어갑니다. 네. 예. 근데 스톰이 잘 들어와서 이게 받쳐주는 지상 유닛이 있어야 되는데 좀 있어야죠 같이. 캐리어만 달라 남아가지고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자, 드라운드 푸시 옵니다. 그래도 멀티 푸시 오죠 지금. 그러니까 캐리어 운영 자체가 매끄럽지 못해요 사실 지금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니까 테란이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이게 뭐 경기에 지금 1시밖에 없는 멀티 그리고 9시 쪽은 병력들이 막으러 와요 지금 드라운드. 자, 12시에 캐리어 움직입니다 이제. 이게 6시와 3시 쪽 동시 두 곳에 어떤 그 자원줄을 끊어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프로토스 힘이 쭉 떨어지는 거기에다 캐리어가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상처받았다는 거는 사실 지금 뭐 하늘 선수가 계속 경기를 지속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늘 선수 캐리어밖에 아까 그 김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리어를 수비로 쓰는 순간부터는 테란이 할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 캐리어들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멀티 견제를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캐리어를 상대하기 위해서 크로킨 에이스를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크로킨 에이스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아, 요즘에 네. 그 크로킨 에이스를 별로 안 쓰더라고요. 네. 안 쓰니까 캐리어에 옵저버를 별로 안 붙여요. 안 붙이죠. 네, 예전에 레이스를 한 장 썼을 때는 캐리어에 옵저버 막 3, 4개씩 붙이고 다니기도 했는데 자 그래도 뭐 어찌됐든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아 지금 뭐 버티고 버티면서 어택을 해주고 있지만 지금 또 벌체들 들어와서 뭐 여기는 의미가 네. 없어요. 근데 지금 스타게이트가 다 쉬고 있거든요. 네, 네. 돌아갈 자원이 없죠. 그러니까 믿고 있는 게 저 캐리어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인터셉터를 뽑을 자원도 아마 악박이 올 거예요. 하든 선수 입장에서는 네. 자 지금 터렛들을 깔면서 윤찬 선수 역시나 그 종족체 강제 테란의 오늘 주장이거든요. 이러면서 윤찬 선수는 그냥 뭐 7시에다 커맨드를 하나 짓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고요. 어차피 믿을 건 캐리어밖에 없기 때문에 아 오늘 그 하늘 선수의 캐리어는 가장 좀 네 이번 그 소닉과 함께하는 리그를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좀 느낌이 드네요. 네 뭔가 조금은 많이 안 써본 듯한 네, 네. 그게 이게 캐리어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곳에 지금 그 미니맵상에 보이는 빨간 점들을 좀 제거를 하면서 추가 멀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네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 테란 공여 방위로 인터셉트도 공여 방위로입니다. 네. 3초 뺑 초콜릿 5개 아 감사합니다. 예 3초 뺑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블레드 올라와서 지금 캐리어 쫓아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건 뭐 골리앗들 그래도 한 경기 끊어내는 컨트롤 좋죠. 자 그래도 이게 변수가 있다면 어찌됐든 캐리어가 풀업이 되면 네 공삼업이 되는 순간 그러면서 네 이 커맨드를 오오 커맨드 자 커맨드 리페어 리페어 아. 커맨드 깨집니다. 네. 깨 이거 뺄 수 있거든요. 자 리페어합니다. 리페어 급하게 리페어하고 있어요. 윤찬희 선수도 자 이거 아직 안 깼어요. 아직 안 깼어요. 안 깼어요. 아, 아직 와 수리 신고. 예, 와 기가 막힙니다. 자, 예 이러면서 예, 어찌 됐든 어 여기 프로를 붙여야 되는데 아까 그 아니 정작 넥서스는 있는데 예. 이거 인터셉터 채우기가 와 이게 넥서스만 있지 지금 아예 채취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원적으로도 한수가 악박을 당하는 것 같고 예 유체수 팩토리에서 골리앗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지금. 아 왜냐면 자원 채취는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어 이거 프로브를 어이구 하늘 선수 어디 갔죠? 지금 그 드랍쉬에 견제 온 것 같은데 캐리어의 그 싸움을 보다가 화면을 못 비춘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니 움직임이 다 멈춰 있어서 저는 신기한데요. 그렇죠. 승천한 거 아니죠? 승천한 건 아닌 것 같고 드랍쉬 때문에 터지지 않았을 건데 프로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자 골리앗도 많습니다 지금. 03의 방위럽이에요 이제. 근데 이거는 사실 자원 채취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떤 변수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뭐 지금 프로브가 다 없어서 인터셉터 포인트도 네.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자원도 지금 아까운 상황이죠. 자 다크 템플러가 견제 가는데 어딜 가나 에 지금은 자 다크 템플러 마임이 여기 가득히 박혀 있고요. 벌치도 와서 하이 템플러가 어떻게 줍니다. 아 이제. 윤찬 선수가 골리앗 달무리에서 가면은 이거는 좀 막기가 예. 캐리어가 막긴데 인터셉터가 좀 빈약하네요 지금. 네 골리앗들은 병력들 한 약 두 부대 가량의 병력들 오고 있는데요. 네 하나 터지고요. 아 이거 인터셉터만 때려도 되죠? 네 인터셉터만 때려서 자원줄 어차피 없는 프로토스 아닙니까 네. 지금 프로. 오 이 프로가 예, 드랍십에 터진 건가요? 예 한번 좀 확인을 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그 캐리어들은 가보지만 터렛한테도 지금은 뭐 악박이에요. 네. 이러면서 테란의 멀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아 캐리어 운영 아쉽네요. 하늘 선수가 캐리어 쓰는 걸 스톰은 잘 들어갔지만 스톰은 잘 들어갑니다. 피하지도 않아요. 네, 그냥 맞으면서 들어간 유찬 선수인데 네. 자 어쨌든 하나씩 그래도 막고 있는 따로 하늘 선수인데요 지금. 아 근데 뭐 경기가 워낙 그 많이 지금 기울어진 상태라서 자 하늘 선수 자신도 좀 아쉽다라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까요? 아니, 왜냐면 어쨌든 그 본인의 스타일 자체가 이 선수는 좀 많이 먹고 그만큼 뽑아내는 스타일인데 예, 오늘 그 좀
다른 본인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래도 새롭게 이렇게 캐리어라는 전략을 선보였는데 상황 자체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네, 일단 유찬 선수가 어찌됐든 캐리어에 대해서 상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압박도 좋았고 캐리어는 자원줄만 끊으면 된다라는 그거를 큰 틀에서의 그림을 확실히 윤찬 선수가 잘 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천천히 그 초반 그 프로토스의 노게트 더블에 사실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걸 또 역활용하는 모습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자, 베슬까지 왔고 이거는 뭐 EMP를 통해서 화이템플러와 캐리어의 실드만 깎아도 큰 도움이 되고요. 자, 일곱 쇼트까지 잘 돌아왔는데 이제 마무리가 마무리를 하러 올라가고 있는 한은 선수예요 지금. 아, 윤찬 선수 최선에서 막아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아, 이 톱 세터가 뭐 내기. 아, 이건 뭐 그냥 동료 수준이죠. 팔이죠 팔이 진짜. 보시듯 게이트까지 악박을 주고 깨고 있는데 준우님께서 세트가 다섯 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 세터가 거의 디펜시브를 디펜시브로 줬네요. 네, 세레머니로 윤찬 선수가 승리의 세레머니로 최지. 뭔가 하는 선수가 경기력이 좀 아쉽다. 네, 이런 생각이 들만한 경기였습니다. 네, 캐리어를 정말 그 전환은 굉장히 좋았고 두기로 시간도 잘 걸었는데 아 굉장히 아쉽네요. 네, 뭔가 그 하는 선수 김태희설이 사실 캐리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캐리어를 좀 못쓰는 선수를 그래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네, 짐실장의 의상의 팬들 감사합니다. 네, 안 좋아한다기보다